아이가 막 기다려요, 엄마를. 그 시간 되면 울고 그런다고 하더라고, 선생님. 매일 정오에 시작되는 캥거루 케어. 엄마가 캥거루처럼 아기를 품어주는 미숙아 치료법입니다. 엄마와 살을 맞댄 채 모태의 온기를 느낀 아기들은 호흡도 안정되고 성장 속도도 빨라진다고 합니다. 아이가 좀 많이 자랐어요. 몸무게도 늘고. 네, 많이 자랐어요. 처음 태어날 때 그랬죠? 아이고, 아이고, 좋아요, 우리 딸이. 처음, 예. 네, 처음에는 많이 울었죠. 미안해서.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못 안겠어요. 무서워가지고. 네. 부서질까봐. 너무 작아가지고. 이 순간, 아기와 엄마는 보이지 않은 탯줄로 다시 이어집니다. 보고 싶을 때마다 아기를 볼 수 없는 엄마의 애틋한 마음. 조금이라도 더 눈에 담아두고 싶습니다. 이게 아빠가 다 닮은 것 같은데, 둘 다. 태어난 지 보름 된 쌍둥이 중 동생입니다. 너 때문에 오빠는 앉지도 못한다, 오늘. 오빠는 어디 있어요? 저기 첫 번째예요. 아드님 서운하시겠는데? 그러니까요. 얘가 워낙 작게 태어나서 네. 얘 먼저 키우려고요. 쟤는 잘 큰다 그러더라. 얘도 크긴 크는데. 캥거루 케어가 끝나면 일반 면회 시간이 이어집니다. 에이 야, 눈 감으면 어떡해. 어때요? 아이 손 잡아보고 이렇게 안아보고. 너무 좋죠. 맨날 안고 싶죠. 주름. 엄마의 소원은 주름 한 가지. 아이를 실컷 안아줄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오는 것뿐입니다. 응급 상황이 벌어졌습니다. 터진 거 아니야? 이상 풀어서 손이 안 먹는다. 풀어서 손 바깥으로 한번 봐봐. 오투 연결해줘요, 한 명. 알았어요, 오투 연결해요. 뭐 했는지 모르겠다. 엑스레이 좀 풀어주세요. 오투 풀어주세요. 되는 게 있어. 맨 위에. 네. 그걸 쓰면 돼. 얼마 긴급 대처로 위기를 넘겼습니다. 나쁘지 않네. 아기가 심장 박동이 거의 멈추기 일보 직전까지 갔어요. 응급상황. 초응급. 불시에 생사의 고비를 넘나드는 신생아 중환자실. 주치가 너무 힘들어갖고 울었다가 네.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. 왜냐면 저 주치 아기들이 지금 컨디션이 안 좋은 애들이 너무 많아요. 네네 네, 맞아요. 하다가 아기가 안 좋아지면은 주치도 사람인지라 울분이 나와요. 저녁 면회 시간. 일곱 달 반 만에 심장병을 갖고 태어난 서영이가 엄마 품에 안겼습니다. 수치가 어디서 나오나? 아이고. 서영이의 부모는 시각장애인입니다. 입이 어디야? 입이 어디야? 입이, 입이. 다 먹었어? 다 먹은 것 같아. 뭔가 끝물에다가 살짝 세워주세요. 이제 거의 다 먹은 거죠? 네, 다 먹었어요. 와. 네. 아, 이제 공기 소리가 나자? 네. 네. 다 먹은 거. 네. 아빠. 아빠, 아빠 지금 잤어. 서영이. 그래도 지금 먹어라.